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좀 가볍지만 이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를 대비해 가지고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아주 귀한 인터뷰가 한 편이 있어 가지고 그게 엔비디아가 이제 GPU만 여러분들 파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휴머노이드란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자기들 플랫폼을 이용해가 훈련시키는 학습시키는 AI 로봇 훈련시키는 플랫폼 사업을 일으키겠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본인들 로봇은 직접 만들지 않고 로봇을 훈련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인터뷰를 했네요. 이제 이분이 그 담당자 모양입니다. 담당자인데 이분이 이제 아마 이렇게 로봇 산업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제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로봇 공학의 궤도를 바꿀 두 가지 기술이 하나는 생성 AI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생성 AI하고 디지털 트윈 두 기술이 만나서 로봇 개발 시대에 새 장을 열게 됐다. 그러니까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이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로봇을 학습을 시켜 가지고 학습을 시켜 자율적인 그런 로봇으로 만드는 그런 종류의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GPU를 AI 학습에 활용해서 성공했던 것대로 자사 핵심 기술을 이용해가 로봇을 학습시키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여기 이제 보면 좀 재미나는 게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은 챗GPT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데이터 센터로 답을 요청해서 받게 돼 있는데 이때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만 AI 학습과 추론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특정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과 추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대화형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데이터 센터까지 가가지고 이런 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챗GPT 쓰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봇은 좀 다르대요. 로봇은 세 곳에서 컴퓨팅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훈련 추론시키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구동이 돼야 되고 AI 모델입니다. 다음에 로봇에 탑재되는 젠슨 같은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고 이렇게 로봇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모은 칩셋이 여러분들 로봇에 탑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둘 사이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옴니버스 기반의 컴퓨팅인데 옴니버스에는 시행착오나 추가 비용 지출 없이 로봇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세계 컴퓨터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로봇을 훈련합니다. AI 그다음 로봇에 있는 칩셋 그리고 이제 훈련장인 메타버스 기반의 컴퓨팅 그러니까 이 컴퓨팅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은 한 곳하고만 교신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그런 AI 로봇은 세 군데가 동시에 이런 컴퓨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든데 그 개념만 여러분들 어설프랑 이야기하더라도 대단한 시대인 것 같네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에 청소해 주는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로봇 학습 추론용 칩 시장은 지금의 서버용보다 3배 정도 더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개발사를 위한 범용 모델인 플랫폼인 글루트를 공개한 바가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로봇을 만들지 않고 로봇 회사가 있고 로봇을 훈련시켜주는 플랫폼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휴머노이드가 탄생한다면 미래의 가장 큰 로봇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이고 로봇을 휴머노이드라 규정되는 요소는 로봇이 탑재된
지능이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데 이 과정을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종류 로봇은 다 이 학습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GPU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루트 이번에 발표한 그루트는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기초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루트를 통해 탄생하는 모든 로봇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는 것이고 말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서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설계되고 실제 세계를 여러분들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 탐색하고 적응하며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민첩성과 여러 기술을 가상공간에 빠르게 학습하고 마치 GPU가 AI를 학습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루트가 수천 가지 실험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게 돼서 로봇이 학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루트가 로봇을 학습하고 GPU가 AI를 학습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모든 세상의 로봇은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이 사람들은 한번 성공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쿠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생태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종류의 GPU를 여러분들 활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경험이 있으니까 생태계를 장악하는 거죠. GPU와 그 칩 짓는 도구에 비용되는 전용 소프트웨어 쿠다로 AI 칩 시장을 독점했던 엔비디아가 고스란히 로봇의 칩셋하고 그다음에 그루트라는 그런 훈련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로봇 개발 시장에서 표준 도구를 만들어 엔비디아 없이는 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도 작동하지 않는 미래 그 뒤에는 어김없이 엔비디아의 GPU하고 엔비디아의 로봇 빅픽처가 있다. 세상에 참 대단한 그런 시대가 열리네요. 하도 여러분들 보니까 이 그루트란 게 뭐냐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움직이고 모방하고 학습하도록 설계된 범용 로봇 플랫폼이고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 젠슨 토로를 기반을 하고 있다. AI에 탑재된 젠슨이라는 그런 칩하고 여러분들 교류해 가지고 훈련시키는 장인 거죠.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오면은 지금 처음이니까 조금 저도 얼떨떨한데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 사정은 뭐 좀 답답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질주하는 겁니다. 자, 페르키나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